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사주에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 오늘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성이 많은 편을 가지고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인성이라 그러면 인성은 정인과 편인을 이야기합니다. 정인, 편인. 사주팔자에서 정인과 편인이 혼재되어 있다. 혼재. 섞여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인만 있든지 편인만 있든지 어쨌든 인성이 많이 있는 사주들. 근데 많아요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은가?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 사업에 괜찮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 인성 하나 많은 것만 가지고 벌써 답변이 다 됩니다. 어느 시기에 악재가 되고 어느 시기에 어려움이 처해 있는가 금방 알 수 있겠죠. 왜? 어느 한 부분이 몽땅 있다면은 그것은 기울어져 있고 치우쳐 있기 때문에 사주에서 오행이 골고루 있지 않고 한 오행이 일방적으로 많다면 다른 오행들은 신음소리를 한다는 거죠. 감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참고해 보냐. 자, 인성은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문서. 창업해도 좋은가? 문서 운을 볼 때 이때 봅니다. 인복이 있는가? 인복. 문서는 인성은 인복을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학업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학업에 관계된 거. 자, 그런데 질문을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이런 부분을 묻지만 대부분이 어른이 되면은 이 부분을 갖고 많이 질문을 합니다. 창업에도 좋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좋습니까? 여기서 나오겠죠. 창업해도 좋은가? 아니면 이것이 없으면 직장 생활로 해야겠죠. 그런데 사주 하나를 제가 볼게요. 자, 경신이 임신이다. 임신을 하고 있어요. 임신. 자, 경신이다. 경신. 월주의 경시다. 오행상 금이 많죠. 금. 인성이죠. 인성이 많죠. 인성이 많고 이런 경우 얘만 가지고도 어떤 상황이라도 답변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뭘 얘가 가장 조지냐면 식상을 조진다. 식상을. 식신과 상관을 조진다는 거죠. 식상을 극한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왜? 이렇게 많이 있으면, 금이 많이 있으면 금은 뭘 절단되려고 하냐, 오행상 목을 절단되려고 한다는 거죠. 목을 절단되려고 하는데 이 목은 이 사주선 식상이죠. 식상은 내가 치고 나가는 힘을 이야기해줘. 치고 나가는 파워를 이야기해 준단 말이에요. 힘, 에너지. 인성은 내 속에 있는 학업, 이건 공부에 대한 것도 있지만 학습량을 이야기하겠죠. 자기만의 이론, 자기만의 생각, 이것저것 습득된 게 많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많이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데 머릿속에는 많이 저장돼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치고 나가는 파워가 없다는 거죠. 얘가 많으니까. 식상을 극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추진력, 파워, 추진력, 파워 이런 게 약하니까 생각은 많이 있지만 행동, 치고 나가는 파워는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벌릴 수 있느냐? 못 벌린다는 걸 이야기 힘들겠죠. 얘가 누구냐면 오행상 목이 직원이단 말이에요. 직원을 잘 거슬려서 직원을 잘 열리면 조정을 해서 얘가 재물을 손님들을 연결시켜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식신생재 역할을 하는데 이 목이 금이 많으면 자기 직원을 다스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영업할 때는 망한다 이걸 얘기했죠. 그러니까 창업의 문서를 잡을 때
저는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인상이 많은 사람들은 반대를 많이 해요. 두 번째, 식상이 인상이 많으면 인상이 많으면 또 하나가 뭐가 문제가 있냐? 관성 자체가 약해집니다. 관성이. 이렇게 금이 많이 있으면은 토가 힘을 잃어버려요. 토가 이렇게 금이 많이 힘을 뺏어가 설기를 시키면은 토가 약해지겠죠. 그러면 인상이 많으면 결국 또 뭐냐? 관성이 약해지니까 남자라면 직장과 자녀 문제로서 소가를 많이 할 것이고 직장, 자녀 문제로 관성이 남자에게는 자식에 해당이 되니까 여자라면 직장과 남편 문제에 대해서 남편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관성이 있어도 관성이 있어도 인성이 많으면 인성의 힘에 의해서 설기가 되니까 힘이 약하니까 바라봤을 때 인수에서 바라볼 때 시원찮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시원찮으니까 갈등을 많이 겪겠죠. 자, 사주를 척 보는 순간 인성이 많다. 그러면 결혼 문제를 갖고 질문했을 때 어떤가? 여기서 얼마든지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그렇다고서 살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 할 수는 없겠죠. 결혼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금을 자체를 약화시킬 때, 얘가 약화시킬 때, 약화될 때 그때 관성을 들이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강렬한 화기에 의해서, 화에 의해서 금이 극을 받을 때 그 시기에 배우자가 두르고 결혼이 두른다 그 시기에 치고 나가라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궁합을 볼 때 이런 데 굉장히 필요하겠죠. 이런 사주는. 그래서 이렇게 관성이, 아니, 그 인성이 많은 경우 결혼 문제를 질문할 때 벌써 답은 그냥 쭉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대운의 흐름을 보면 금방 알게 돼요. 대운에서도 만약에 인성이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 답변하는데 더욱더 쉽겠죠. 그러나 이게 만약에 이렇게 많이, 인성이 많이 있는데 재성이 많아서 재성이 재극 인성, 재극인 재성이 인성을 극하게 될 때 그것도 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똑같은 상황인데 답변이 다르겠죠.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창업에 관계된 부분은 근본적으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약합니다. 그래서 나 사업을 안 할래 하기 때문에 2인자 사주다 이 말에 2인자. 1인자가 못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핵심 참모다. 왜? 이론이 많으니까. 머리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많으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인자 치고는 너무 간이 작다 이 말이에요. 조심스럽다는 걸 이야기했죠. 왜 간이 작냐? 식상을 이런 사주는 모양상 목이 간인데 금에 극을 받으니까 간이 쫄았다는 걸 이야기했죠. 그래서 너무나 소심하다 이렇게 보겠죠. 건강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간 이 부분이 약하겠죠. 심혈관, 심장 쪽에 관계되고 그래서 인상이 많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심장 질환에 대한 부분이 많다. 그리고 뇌가 아프다 이걸 이야기했죠. 이 뇌는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고 심장은 화에 해당이 되는데 얘들은 일직선이 똑같이 있습니다. 심장은 또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게 빠르냐 뇌로 생각하는 게 뇌 판단이 빠르냐 실질적으로 얘들은 똑같습니다. 동시에 봄과 동시에 뇌가 전달되고 뇌에서 생각함과 동시에 바로 눈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심장이 아픈 사람, 심장병, 소갈이 많이 한, 심장병을 앓고 소갈이 많이 한 사람은 바로 눈이 아프다. 눈이 좋지 않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신경성 스트레스가 극심한 사람들은 바로 심장이 아프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아파요. 깊어지면 저게 질병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이 부분, 인복이 그럼 뭐냐, 맞냐,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걸 바로 다자무자라고 그래요. 다자무자. 다자무자죠. 많이 있는 것은 많을 따, 농자, 많이 있는 것은 무자,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 있는 놈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자고자에 걸리는 것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인성이 있으면 인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복이 없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우리가 통변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람 주변에 사람은 많이 있으나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많이 있지만 없다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이렇게 인성이 많으면 건강에 대한 부분은 뭐냐? 여성들 같으면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은 가슴이 빈약해요. 가슴이 빈약해요. 왜? 오행상 혹이 식상이 내가 젖을 주고 아이를 키우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거 이렇게 부분이 예를 들면은 인성이 이렇게 강하면은 가슴이 빈약합니다. 십중팔구 빈약해. 그래서 이 인성이 많이 있는 사람은 자녀와의 관계, 내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내가 젖을 주고 키우는데 내 가슴이 절벽이라 가슴이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인성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자녀와의 관계 뭔가 조금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죠. 제가 표현을 이렇게 아쉽게 하겠지만은 아쉽다 표현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슴앓이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래서 학업에 관계된 것은 뭐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습득이 됐겠죠. 습득이 됐는데 쉽게 말하면 인성이 많은 사람 내 머릿속에 저장돼 있고 준비는 많이 돼 있는데 왜 어떤 놈들이 나를 부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 나를 갖다 쓰지를 않느냐. 문제는 뭐냐면 너의 머릿속에 인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의 이론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데 이걸 인성을 까야 한다는 걸 얘기해. 귀신 까야 한다는 거죠. 깨버려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성을 갖고 깨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재성 재극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첫 번째 생각을 주어라. 생각이 많은 것이 문제다. 제발 행동으로 보여줘라. 행동으로 가서 부딪히고 해줘라. 그런데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부딪히는 걸 들어보게 되냐. 머릿속에서만 다 계산을 해놓으니까. 사조팔자의 인성이 많은 사람들 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인성 많은 사람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좋을까? 개운법은 인성을 깨버려야 돼요. 이걸 깨져야만 내가 배우자도 들어올 수 있고 내가 내 삶에서 오너도 될 수 있는데 이 인성이 깨지지 않은 경우는 결코 어렵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사주에서 운에서 들어와서 깨는 경우도 있고 화에 의해서 강렬한 화기에 의해서 정미 병호처럼 이렇게 강렬한 거에 의해서 깨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못 깨면 의식 성장, 내적 성장, 내 의식을 변화를 시켜라. 의식을 변화시켜서 내 삶을 새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방법이지 내 이론과 내 생각에 젖어있으면 결코 이것은 평생 능력과 실력을 갖추었지만 풀어먹지를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 것은 혹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뭐냐, 제가 알아요. 자신의 능력, 실력 이런 부분 많이 갖췄지만 못 풀어먹는다는 거고 인복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 이걸 깨버려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깼을 때, 까부셨을 때 운명은 달라진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인성이 많은 사람, 자신의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걸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한 것을 이 귀신 작용하는 걸, 구신 작용하는 걸 깨야 한다는 걸 이야기했죠. 깼을 때 이것이 사주가 풀린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나 이것은 깨치기가 어려워요. 왜? 강하니까, 세니까. 그래도 이걸 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만약에 운에서 들어와서 깨는 건 좋겠지만 운은 언제 이런 애들 언제 기다리냐는 거, 병원 언제 기다리냐는 거예요. 못 깨니까 그럴 때는 의식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변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보다 일부라도 재성을 쫓아다니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재성을 쫓는 것은 재성은 여기서 말하는 재성은 행동이고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생각하지 말고 식상을 통해서 식상은 추진력, 배포, 배짱, 답이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발로 차고 나가라 이 말이에요. 이 지금 내 방안을 박차고 나가라는 거예요.
생각 방안에서만 구석에서만 있지 말고 내 생각을 머물게 해드리는 좁은 협소한 공간에 내가 가둬놓지 말고 박차고 나가라는 걸 이야기죠. 무너지고 무너지고 치고 나가라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식상을 갖고 치고 나가면서 재성을 취하는 것을 습관화되느라 단 조건을 하나가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문서 잡지 말아라. 이 말은 창업 함부로 하지 말고 소속으로 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소속으로. 단 누가 나를 와서 캐스팅하기나 누가 나를 데려가기를 기다리지 말아라. 언제 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냐. 평생 예를 들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릴 때 입짝 벌리고 예를 들면 감나무 밑에 있을 때 결국 하나가 그 남은 것이 하나 떨어질 때 내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하나가 이것을 떨어지려고 할 때 먹으려고 할 때 까마귀가 와서 그걸 먹어버려요. 그 하나 남은 그 감을요. 나는 그걸 쳐다보게 돼. 황돼버리죠. 새돼버리죠. 새. 까마귀가 하나 탁 내가 감나무 밑에서 그 감 하나 홍시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이면 떨어질까 모레면 떨어질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까마귀가 와서 그거 쪼아서 먹어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분통한 일입니까. 그러지 말자. 인성이 많은 사람들, 제가 오늘 인성이 많은 사람들을 왜 이 강의를 준비했냐면 댓글에 어떤 분이 인성이 많은 사람 저에게 좀 강의 좀 해달라. 그래서 그분이 인성이 많은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인성이 많은 사람들, 정말 인성이 많다면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이인자요. 내 삶 자체가 나를 드러내지 못한다. 나를 드러내지 못하니까 영원한 이루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드러낼 수 있다. 드러내라.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